네, 스승님, 옛 속담에 인물값을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역할을 잘하며 살라는 가르침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가르침 외에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속담에 담고 있는 스승님의 바른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자신의 인물값을 하고 있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인물이 좋은 사모님도 있고, 사장님도 있고, 아가씨도 있고,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도 있는데, 스스로 돌아보시기에, 아, 내 인물값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하나도 안 드네. 아, 하나도 안 들고 계시군요. 여러분들이 이 인물이 좋으면 정말 인물값을 해야 됩니다. 저 우리 도원대학당 회장님이 덕상이고 인물이 좋죠? 근데 인물값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을 안 들었지만. 그러면 회장님만 인물값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도원대학당 임원진 다 인물값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원대학당 임원진만 인물값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인물값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끔은 인물값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받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명백하게 구분이 될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덕상이고 오행을 갖추었고 인물이 좋으면 첫째는 공익적 의식을 갖는 게 인물값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행을 잘 갖추고 거울을 봤더니 인물이 참 좋아. 덕상이고 그리고 오행을 정말 잘 갖추었어요. 오행이란 말은 이목구비를 잘 갖춘 걸 말하는 겁니다. 이목구비를 잘 갖추었어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네만 위해서 살아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너는 이 사회에 나가서 만인을 이롭게, 만인을 득되게 공익적 의식을 가지고 살으라고 그런 좋은 임무를 줘서 보낸 겁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좋은 임무를 받았는데도 나 잘났다고 교만을 부리고, 아까 버닝썬처럼, 교만을 부리고 하면, 하느님이 미션을 주어서 더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물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가족을 위하는 마음도 없고, 사회의식도 없고, 놀고 먹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면, 하느님이 가만 놔두느냐, 후드러 팹니다. 정신 차리라고. 더 어렵게 만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물이 좋으면 반드시 인물값을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가족을 위해서도 내가 충실하게 노력을 해야 되고, 이 사회에 책임의식도 가져야 되고, 사회를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도 봐야 되고, 이타 공복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타 덕행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타덕행의 의식을 가지면 하느님이 그냥 가만 놔두느냐 기운을 자꾸 실어줘요. 더큰 기운으로 성장하게끔 진짜 인물값을 하게끔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기는 인물을 잘 타고났는데도 책임의식도 없고 그냥 열심히 살지도 않고 돈좀 있으니까 그거나 살살 빼먹을 생각하고 부모님이 용돈 주거나 유산 물려주니까 그냥 그거 쓰면서 즐겁게 놀러나 다니고 책임 없이 살면 반드시 어려워져요. 그래서 임대업 하시는 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느님이 기운을 주었든 조상님이 물려주었든 큰 기운을 주어서 건물 빌딩도 물려주고 임대업을 하게끔 이렇게 능력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임대료를 한 달에 뭐 몇백에서 몇천까지 받고 사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힘들어 일을 안 해도 되니까 맨날 여행이나 다니고 무책임하게 그냥 사우나나 다니고 찜질방이나 다니고 어디 놀러나 다니고 친구 만나서 차나 마시고 아무 의식 없이 사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분들은 60대 가면 어려워집니다. 60대 어려워지지 않으면 70대 어려워지고 나이가 들수록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그럼 왜 그 어려움이 오느냐? 좋은 능력도 주고 좋은 기운도 주고 좋은 재력도 주고 좋은 인물도 주고 좋은 환경을 주었다는 건 너로 하여금 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보람되게 살으라고 주었는데 나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생활비 걱정 안 하니까 나태하고 낮잠이나 자고 어? 진짜 엉뚱한 생각만 하고 인물값을 못하고 살면 그분은 말년에 건강을 나쁘게 하든지 환경을 어렵게 하든지 해서 하느님이 휘초리를 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또 인물도 그런 인물을 타고났다면 절대 깨어있어야 되며 국민을 위해서 한뜸이라도 노력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인물값을 하는 것이며 그래야 말년에 어렵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고 돈 많고 건물 있고 임대업 하시는 그런 사업하는 분들이 좀 영혼이 나태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가 자기 모습을 돌아봤을 때 특별히 가족이나 사회를 위해 특별하게 내가 하는 행위 없고 놀고 있다면 좋은 음식도 탐내면 안 돼요. 좋은 음식도 탐내지 말라는 말은 내가 한 끼에 10만 원짜리를 밥을 먹었으면 10만 원짜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호텔에서 10만 원짜리 뷔페를 먹었다. 그러면 내가 10만 원짜리 행을 할 수 있는 그 책임을 가져야 된다. 내가 민크코트를 입었으면 민크코트 입은 것만큼 내가 사회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정말 생활 환경이 좋으면 내가 좋은 걸 쓰는 것만큼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 하느님이 기운을 주고 늘 지켜줍니다. 좋은 차 몰고 좋은 음식 먹고 어디 저기 좋은 맛집 있다고 하니까 막 10리, 20리, 100리까지 가가지고 음식을 먹고 어? 보세요. 아니 200리, 300리도 가. 어? 이렇게 가가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는 짓은 소인배 짓을 해. 그러면 이 음식값을 어떻게 치르느냐. 어떤 식으로든 그 영양소를 받은 만큼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내가 지금 당장 좋은 일을 해서 이 대가를 지불하라는 뜻이 아니고 내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빛나게 이 국민을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지고 노력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 뜻이에요. 제 얘기는. 그런 의미지. 오늘 좋은 거 먹으면 좋은 일 금방 해야 되고 내가 좋은 차 타면 금방 좋은 일 해야 되고 이 소리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내 의식과 마인드와 행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느님이 책임을 묻지도 않고 늘 기운을 주어서 더 잘 살게 만들어줘요. 근데 조금 잘 살게 해줬더니 그걸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교만을 부리면서 자기는 하는 것도 없으면서 좋은 음식만 먹으려고 하고 좋은 옷만 입으려고 하고 좋은 차만 몰려고 하고 이런 짓을 하면 반드시 그 환경을 하느님은 깨게 만들어요. 그래서 외제차 몰고 없으면서 사치 부리다가 한 2, 3년 지나서 외제차 팔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이 돈 좀 생기면 뭐 몇십억 벌면 벤츠 사서 굴리고 막 이렇게 좋은 옷, 좋은 집 다 가지고 살면서 의식이 없어요. 책임의식도 없고.
그냥 자기 잘나서 잘 사는 줄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교만하게 사치만 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그걸 지켜본다고요. 계속 그 짓을 하면 길면 10년이고 길면 10년이고 한 3년 5년이면 그 환경을 깨게 만들어요. 그리고 좀 복이 있으면 한 10년 지켜본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그 환경을 깨게 만든다. 그래서 한참 연예인들 막 잘나간다고 좋은 차 몰고 사치 부리다가 꽈다당 하는 연예인들 많죠? 그게 바로 그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좋은 능력을 주고 좋은 환경을 주고 좋은 조건을 주었다면 이건 나로 하여금 책임 있게 바르게 잘 쓰라고 하느님이 이 조건을 주었구나. 나로 하여금 이 환경을 잘 써서 바르게 운용하라고 주었구나. 응? 이렇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거기에 큰 기운을 실어주게 되며 영원히 그 복을 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업해 가지고 크게 성장했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기업들이 있죠. 이 사장 마인드들이 다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단지 팔자운만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사장 마인드들이 부족할 때 하느님이 매를 치는 거예요. 지금 모 건설회사, 잘 나가는 모 건설회사, 비읍자로 시작하는 건설회사예요. 응? 내가 누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엄청나게 막 조단위로 돈을 벌고 아파트를 수천 채를 짓고 수만 채를 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분양도 잘하고 해서 수조의 돈을 벌고 이렇게 이 사회의 이슈가 되는 건설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건설회사 회장인지 사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많은 아픔과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연하게 추정 60분을 보게 됐는데 그 건설회사가 거론되고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TV 나오기 전에 그 건설회사는 반드시 어려워진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 건설회사가 잘 나간다는 얘기 들었는데 잘 나가는 것만큼 책임 있게 공사도 안 하고 책임 있게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노력도 안 하고 오직 이익만 챙기려고 돈만 벌으려고 혈안이 돼 있고 부실공사를 하고 국민들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피해를 주고 있고 이렇게 국민 그 뼈저리게 모은 돈을 집 한 채 샀더니 갔다가 막 하자투성이고 그리고 하도급업자들 다 망하게 만들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이 몇 조를 벌고 그렇게 인류 기업으로 성장했다 하더라도 그 기업은 반드시 어려워진다. 국가에 대한 책임감도 없었고 국민을 위한 책임감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국민의 그 피와 땀을 빨아먹으려고만 했지 국민을 진심으로 도우려는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부실공사 엄청나게 많잖아요. 선분양제를 하다 보니까 선분양돼서 돈을 다 걷어들여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집을 지어 그리고 이익은 최고로 많이 챙겨 그리고 분양을 해요. 그러면 철근 한 가닥이라도 들러야 남잖아 더.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리고 하도급자 조금이라도 하도급업자 그 어려운 하도급업자들을 충분히 보상을 해주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깎고 해가지고 실비로 공사를 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도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도급업자는 자기가 성실하게 공사하려고 하면 손해를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실공사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책임은 누구한테 떠넘겨? 하도급업자한테 또 떠넘기고 그럼 하도급업자는 그 떠넘기니까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기업 횡포에 의해서 하도급업자들이 어려워지고 망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다. 정부는 이걸 결탁을 하고 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짓을 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국가가. 이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우리 나라의 큰 대기업 건설 회사들 정신 차려야 돼요. 당신들 국민 그렇게 괴롭히고 그 국민들 피와 땀을 그렇게 뭐냐면 그 집 한 채 마련하려고 애를 써가지고 즉 평생 그 저축을 해가지고 또 빚을 내가지고 집을 한 채 마련했더니 그걸 갖다가 자기들 회사 이익을 더 챙기려고 부실 공사를 해가지고 대충 분양만 하면 끝난다. 3년 동안 법적으로 분쟁만 없으면 끝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분양을 하고 국민들 실망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 피눈물 나게 하는 짓을 하지 마라. 당신들 반드시 그 과보를 받게 되며 반드시 어려워진다. 회사가 망하든 당신들 가족이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이익이 덜 남더라도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을 짓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집을 짓고 이 국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집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국민들이 50년, 100년 살아도 끄떡없을 정도로 의식을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정부 또한 이 선분양제 제도를 바꿔야 돼요. 이게 대기업 살찌우는 것이지 무슨 이게 국민을 위하는 겁니까? 돈 한 푼 안 드리고 PF 일으켜가지고 은행 돈 갖다가 집 짓고 또 그거 그 국민들 미리 선분양해가지고 다 은행 돈 갚아주게 만들고 자기들은 머리 쓴 것밖에 없어요. 그럼 머리 쓴 거 우리가 돈 주겠다 이 말이에요. 수급이 주겠다 이 말이야. 그럼 머리 쓴 것만큼만 받아가면 되잖아. 근데 통째로 이익을 다 챙기고 국민들을 그냥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그냥 늘 전전긍긍해서 하자보수 해달라고 싸우게 만들고 이런 짓거리를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특정한 누구 기업이라고는 지금 다 말을 안 하겠지만 몇몇 대기업들, 무너질 기업들, 곧 무너질 기업들 앞으로 10년 안에 다 나타나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곧 그 무너지는 징조가 다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무너지는 징조가 나타나고 10년 안에 내가 예언한 것들이 다 드러난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각성하고 우리 국민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집을 짓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국민한테 돌려주고 돌려주란 말은 조건도 이유도 따지지 말고 다 하자보수 해주고 불편함 없이 완벽하게 해주는 참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참회 정신을 가지고 그런 참회 정신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마음을 가지면 그 기업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이익을 챙기더라도 조금 이익을 덜 챙기고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아끼고 국민 주택을 짓는 일에 사명을 의식을 가지고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정말 집 짓는 일을 보람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100년이 가도 문제없게 그럼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건설업을 한다면 그 기업은 분명히 살아납니다. 절대 10년 안에 안 망하고 살아난다. 근데 이 강의를 듣고도 계속 이익만 챙기려고 하고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짓을 하면 그 기업은 반드시 10년 안에 망한다 이 뜻이에요. 제가 이건 악담이 아니고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예언이 맞는지 앞으로 10년 안에 보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